어서 와. 입학 지원은 처음이지? 미래의 첫걸음.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 가천대 반도체 대학. 꼭 기억해 주세요. 입시왕 시즌 11. 중간고사 계획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채원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간고사 기간을 맞이해서 공부 방법 관련된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뭐, 매번 해봤자 어차피 인간들 말도 안 듣고, 엄마가 이거 봐서 뭐 하냐, 내가 시험 본다, 내가 서울대 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방송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아무리 방송을 가지고 이제 공부 방법을 얘기해도 말을 안 쳐듣는, 이 아이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두 분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두 분을 모셔서 좀 살아있는 방법론을 경험해 보고자 불렀습니다. 일단 두분 이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예. 일단 공부법에과 교육심리 전문가. 예. 인생 40년 공부법 외길.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라는 고민으로 20년 넘게 현업에서 뛰고 있는 홍프로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고민한 결론은 답이 없다. 잘 모르겠다. 이거니까. 자, 채원 쌤. 네, 안녕하세요. 입시왕 채원쌤입니다. 저는 지금 입시왕에서 젊은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그래도 그나마 친근한 뭐 누나나 언니쯤으로 생각해 줄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분이 뭐 누가 보면 한 20대 초반쯤 되는 줄 알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지 않나? 아니요? 그래도 띠동갑이 되나요,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김채원 선생님께서 또 나와주셨고, 채원 쌤은 특히 이제 작년 거의 겨울방학부터 했을 거야. 이 아이들의 입시왕에서 이제 공부에 손이 안 잡혀서 방황하고 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직접 어르고 달래서 키운 장본인입니다. 잡아다가 이제 끌어다 놨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관리하는 개념의 컨설팅을 갖다가 제 사실 꿈이었거든요. 원래 이제 제가 입시 컨설팅 하면서 맨날 야부리만 털다가 끝나니까 애들이 집에 가면 이놈들이 제대로 하는지 내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컨설팅 이후에도 좀 이렇게, 케어가 필요하다는 건 문제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못하다가, 이제 김채원 선생님과 저희 진화 선생님과 이런, 뉴비 컨설턴트 분께서 이제 저랑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학습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또 이번에 몇명또 조졌죠? 이런 말을 좀 하여튼 이제 우리 아이들 케어를 많이 해주셨고 저희가 시험 기간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마다 지금 정확하게 4주일 동안 특훈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하는 건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 관리 컨설팅은 이제 사실상 컨설팅이라는 게 받으면 굉장히 좋고 아이들이 처음에 받으면 되게 막 반짝해요. 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야 한 일주일 보통? 네, 맞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컨설팅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관리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차 컨설팅과 함께 한달 동안 저희가 밴드에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공부한 내용을 업로드하고 저희가 확인하고 혹시 잘안 되면은 살짝 좀 따뜻하게 관리도 한 번씩 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채원 선생님이랑 진아 선생님께서 두 분이 계속 요 프로그램을 이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오시다가 요번에 이제 뉴페이스가 투입이 됐어요. 홍프로 선생님도 투입이 됐죠? 네. 예, 홍프로 선생님도 워낙 또 근데 이분은 원래 컨설팅이 본업이야. 왜냐면 이제 영어 선생님이시긴 한데 맨 애들 붙잡고 컨설팅하고 학부모랑 컨설팅하고 하루에 한 절반은 전화기 붙들고 살더라고요. 그쵸? 제가 영어 강사인데 별로 영어를 안 가르칩니다. 왜냐면 영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인드 세팅부터 해가지고 어떤 맞습니다. 계획, 공부 관리, 공부에 대한 태도 그쵸, 그쵸. 이런 것들에서 사실 승부가 나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과목의 공부는 사실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시왕에서 중간고사 4주일 동안 빡세게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계획도 싹 만들어 놓고,
아이들 사실 계획 단계부터 엉망진창이잖아요.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네. 계획이라도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매일매일 진행되는지 이 두 분이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예. 그러다가 애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뭐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면 이제 전화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한 2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중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정신 교육도 하고 이제 응원적 뿜뿜뿜 해서 기도 불어넣어 주는 그런 학습 관리 컨설팅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저희 자체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뭐 성적 올라간 애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은근히 많이 있고 이제 계획부터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아이들이 하면서 사실은 저는 제일 좋은 게 그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깨달아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좋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네이버 EPM 카페에 가서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그 아이들 컨설팅 하시고 또 아이들 꾸준히 오랜 지도를 해오시면서 공부 지필고사 대비하는 공부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분한테 이제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아이들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이 특히 시험 준비 기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든가 부족한 점 뭐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들죠. 하지만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콕콕 집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혹시 이런 것들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홍프로님 먼저 의견이 있을까요? 어제 이거 네. 뭐냐 대본 받아보고 대본이 너무 짧아서 놀랬고 나보고 다 준비하라는 거 아니야? 두 줄. 뭐 대본이 있어? 둘이서 알아서 해라. 우리 원래 대본이 없어요. 그냥 질문만 준 거고 막 떠드는 거예요. 무슨 한 시간 방송인데. 아니, 어떤 분들은 우리 방송에 대본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대본 없이 저렇게 떠드네. 그래서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예. 아, 대본이 막 뭐 떠드는 겁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본이 있다고 한들 뭐 그것들을 읽으면 또, 뉴스니까. 그렇죠. 네, 중간중간에 이제 바꾸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중간고사, 지필고사 우리 아이들의 어떤 아쉬운 모습들. 예. 가장 아쉬운 게 이 얘기 들으면은 부모님이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뭐냐면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아니 지금 애가 공부한다고 계획도 짜고 지금 독서실 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뭐 생각이 없다 그래요. 그거는 생각이 아니야. 그거는 그건 뭐야? 그거는 반응이다. 아 진짜 부모스 아 더러워. 아 죄송합니다. 아 그냥 휴지 없어? 아, 네. 조건 반사 같은 거에 이렇게 반응의 우리, 수준이다. 우리 이렇게 뭐 동물 있잖아요. 아 네네네. 예를 드리겠습니다. 네. 돼지가 있어요. 돼지를 제가 이 펜으로 꽉 찌르면 꽥 갈 거 아니에요. 아, 뭐 이거 웃긴 얘기는 아닌데 예. 아, 슬픈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가 있다,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면은 이 약간 좀 공황 상태가 오는 것 같아. 왜냐면은 봐봐요, 끝이 없잖아. 계속 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 자체가 정지돼 있다. 그래서 그냥 관성대로 움직이더라. 시험 때가 다가오면은 그래 뭐 하지. 놓았구나, 뭐 이런 뭐, 거구나. 하기 싫은데 이제 뭐. 잔소리 들어가면서 학원에서 주면은 그거 하는 거고 또 한 달 오니까 슬슬 이제 뭐 계획표 짜라는 것도 짜는 거고 이게 결국 여기서부터 문제의 핵심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아무 생각이 없다. 그렇죠. 어떤 생각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반응만 있을 뿐이다. 먹고 자고 어떤 이런 유기체로서의 최소한의 그런 어떤 반복적인 루틴만 이어지는 게 아닌가. 최현 선생님, 뭐 최현 선생님 보시기에 또 이렇게 좀 부족한 측면. 이분은 이제 생각이 아예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최현 선생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정확한 게 아, 진짜요? 저도 예,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두 분이 짠 거 아니고? 아 아니죠. 오.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계획이 없다라고 좀 표현을 뭐 같은 얘기지 싶습니다. 뭐. 그렇죠. 계획 근데 애들이 다 아, 계획이 다 있어. 다 자기가 알아서 한대. 근데 막상 들어보면은 상담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너의 계획이 뭔데 하면 그냥 진짜 관성적으로 교과서 뭐 한번 읽고 뭐 학원에서 시키는 뭐 문제 좀 풀고 그럼 되겠죠. 뭐 다 이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뭔가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냥 딱 그 생각인 거예요. 거기에서 끝인 거죠. 딱 단순하게.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이제 약간 재수없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고 나는 중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갖고 이제 그때까지 모범생이었으니까 해갖고 시험 기간 다가오면 시험 범위 다 파악해갖고 체크 진도 하고 나면 아 이번에 와야 수학은 왜 이렇게 많아? 어? 막 이제 견적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공부량이나 이런 걸 견적을 뽑으면서 딱 보고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지금 요건 분량이 요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거 몇 번 끝낼 수 있고 이런 거 계획 짜는 거 생각하고 플랜 짜는 게 되게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한 한 달씩 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플랜을 되게 좀 열심히 세워요. 매일매일 하여 분량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플랜을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는 한 번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몇 번 더 들고 문제집 마지막에 풀어서 마지막 날에 좀 벼락치기성이지만 좀 복습해갖고 돌아간다. 이 정도 생각도 안 한다고 애들이? 아 그렇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대로 하고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숙제 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흘러가는 대로 나를 두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맞이합니다. 보통. 한인 쌤이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아이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맞아요. 해보려고 했단 말이야. 아, 근데...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무기력하게 태어났어요. 응. 근데 한 쌤이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뭐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시험 범위를 보고 견적을 짠다. 견적을 봐야 되거든. 근데 이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내 어떤 삶에서 공부에 할당하고 싶은 양은 예컨대 30이라고 칩시다. 네, 네, 네. 근데 그 시험을 보니 이걸 잘 보려고 그러면은 내 생활에서 7, 80%를 공부에 할당해야 돼. 거기서부터 이제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야. 잠깐 웃네? 이거 전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 네. 맞아, 근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견적이 안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맞잖아. 우리 공사 해봤잖아요. 공사 예산은 천만 원인데 견적 3천만 원 내면 어떻게 돼? 할 말이 없어. 아,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뭐 한 1,200 나와야지 조율해서 하는 거지. 예컨대 한 1,500 나와야지 딜한테 해볼 수 있는 거지. 견적이 한 5천만 원 나와버리면 우리 천만 원 있는데 아니 뭐 이게 무기력해진다니까. 아, 진짜.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쌤도 현장에서 많이 본 결과는 그렇죠. 아이들이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나 하여튼 보면 되게 허접하더라.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서 잘하는 애들도 가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대부분 좀 일반적인 평균 수준 얘기하는 거고 그럼 지원 쌤이 느끼기에 또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의 좀 아쉬운 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계획이 없으니까 네.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제 줄줄이 따라오기 시작을 하죠. 아 그래요?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를 들면 네, 뭐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진짜 흘러가는 대로 나를 둔다. 1번 그리고 2번 잡히는 대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기가 좀 하기 편한 과목들만 하거나 아니면은 막 지난번 시험에서 내가 막 수학을 너무 망했어. 그럼 이제 수학에만 엄청 몰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수학 말고 다른 안 망한 과목들은 잘해서 그런 게 아닌데. 이제 아니 잘했는데 또 무슨 또 애들 귀를 죽이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이제 수학만 네. 공부하면은 다른 것들이 공부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다른 과목들이 망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더 견적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처참하게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밸런스 붕괴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밸런스가 무너지더라고요. 네. 일단 뭐 지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하겠다 하는 분들 혹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과목이 좀 아쉬웠으니까 그럼 이번엔 이걸 잡겠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 예. 아니면은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몇 개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벼락치기로 미루는 분들 그렇죠.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다 아까 그 생각한 그 생각 없음과 무계획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파생의 효과들이군요. 그렇죠. 실제로 그 컨설팅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럼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이런 상태예요? 본인 경험상 그냥 대충 그냥. 자, 촌철살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죽여주셔야 됩니다. 네, 네. 한 7, 80%가 그럽니다. 아, 그밖에 안 돼요? 난 100%라고 생각했는데. 에이,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는 친구들 꽤 있기는 해요. 있는데. 네, 근데 그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또 있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약간 좀 저 심연의 문제들부터 시작이 되는 아이들은 네, 한 7, 80% 정도. 7, 80% 정도가 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없으니 밸런스가 무너지고 막 이것저것 막 공부하는 상태가 그쵸. 되어서 예, 시간 관리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군요. 네. 홍프로님 보시기에 또 뭐 중요한 문제점들 뭐 없을까요? 첫 번째가 이제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계획을 짜라 그럽니다. 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이들이 계획을 짜지 않고 테트리스를 합니다. 테트리스 해보셨어요? 테트리스 많이 했지. 테트리스 핵심이 뭐죠? 그 일자만 뜨기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일자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놓죠. 네, 네. 그때 일자가 들어왔을 때 사락 줄이 사라지면서 약간의 희열. 그렇죠. 그 맛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테트리스 아이들 시간표를 그렇게 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시간표를 막 짭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를 짜는 거야. 네. 시간표를 짜면서 아, 월수금은 국어, 뭐 화목토는 수학. 그거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쫙 짜. 어, 쫙 짰지. 아 근데 뭔가 부족해. 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계획을 짜면서 애들이 희열을 느끼는 거야. 그러다가 예컨대 일요일 날 저녁에 뭐 하지 하다가 일요일 날 저녁에 과학이다. 거기에 과학을 딱 넣어. 그럼 어때요? 테트리스 꽉 찬 것처럼 완벽한 시간표가 나오잖아. 완벽한데요, 그럼? 네. 이대로만 하면 되잖아, 이게. 그들은 못합니다. 왜 못해? 계획이란 걸 짜보면 에. 짜는 건 누구나 다 해.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거에 맞게 공부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100%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00% 계획대로 되는 현실은 없습니다. 항상 변수가 생겨요. 진짜 그날 배가 아픈 변수, 그날 머리가 아픈 변수, 또는 그날 공부해야 되는데 책을 학교에 두고 왔어. 집에서. 그럼 되게 많이 생겨요. 네. 책을 잘못 가져온 거야. 아, 또는 되게 두껍잖아요. 애들이 영어 문제를 가져왔는데 영어 답안지를 가져왔어. 뭐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생겨. 현장에서 실제로적으로. 네. 그리고 분명히 월수금을 국어 넣어놨어요. 아, 네. 근데 월요일날 국어가 너무 빨리 끝난 거야. 그러니까 챕터가 월요일날 국어 챕터가 너무 작아. 30분이 남잖아.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결국은 시간표대로 하지 못한다.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시간표대로 못했으면 뭐 주말에 보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주말도 꽉차 있잖아. 어, 주말도 차 있으니까. 네. 어. 하다 밀리고 뭐 하다가 버거워. 아. 자, 여기쯤 오면은 이제 둘 중 하나의 길로 갑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내 계획표가 있는데 네. 이 계획을 내가 감당 못하고 있어. 네. 자, 한심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무의미해졌어. 포기? 그러면 이제 명언이 있죠. 네. 계획하지 않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그렇죠.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렇죠. 진정한 프로는 임기응변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렇지. 이게 이제 재훈 선생님이 말한 포기의 단계로 갑니다. 아. 자포자기. 절대로 되라. 어차피 안 되니까 네. 스트레스만 받거든 사실. 계획을 막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는 포기란 모르는 학생이다. 리셋을 합니다. 다시 테트리스를 짜는 거야. 무한 계획의 굴레로 가는 거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 계획하고 안 되다가 공감하시네. 좌절하고 고민하다가 다시 계획 짜고 어떤 아이는 진짜 계획만 매주 짜요. 맞아. 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되게 그 과학적으로 네. 그 우리 뇌의 메커니즘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리 먹방 보잖아요. 네. 먹방. 혹시 최원 선생 먹방 봐요? 그렇죠. 배고플 때 한 번씩 봅니다. 그렇죠. 우리 두뇌는 내가 실제로 먹을 때에 느끼는 감정과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볼 때 느끼는 감정을 구별을 못한대. 아 그래? 우리 두뇌가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할 때에 뇌가 느끼는 어떤 그런 만족감 그거랑 공부하는 상상을 하면서 계획할 때 느끼는 그 만족감이 뇌는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는 고민하면서 계획을 짜는 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계획은 어떻게 짜요?
또 막 이렇게 빡빡하게 짜놓는구나. 완벽하게 짜잖아. 아.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뭔가 완벽하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만큼. 아, 뭔지 좀 이해가 됐나. 근데 실전 들어오면은 또 엉망되고. 인생은 실전이라는 명언 있잖아요. 아니 누구나 이렇게 손흥민처럼 골 넣고 싶지.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기 전까지는 가마 차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발리슛으로 떠야지 했는데 필드 나가면은 떼글떼글 굴러다니면서 있어, 그렇죠? 그런 현실을 마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무리한 계획을 테트리스 꽉 채워놓고 감당 못해서 엎어지거나 다시 리셋하고 다시 리셋하고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아 그런 애들 진짜 있구나. 근데 아. 이렇게 된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성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재원 쌤 아까 막 웃으셨는데 뭐 생각나는 사례가 있어서 막 웃는 거야? 진짜로 이런 애들이 있어? 그쵸, 많죠. 아 많아요? 네. 그리고 아. 이거랑 좀 비슷한 결로 아. 그 계획의 무한 굴레에 빠지는 것과 어. 그다음에 정리의 무한 굴레에 아주 빠지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이제 노트 정리가 곧 아. 이제 공부인 거죠. 근데 아. 그걸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글씨를 예쁘게 쓰고 예쁘게 줄을 긋고 하는데 이제 심취하다 보니까 계속 그 정리만 하는 거죠. 작품 활동을 하시는구나 그분들은. 네. 거의. 취미 활동, 노트 하는 거죠. 노트 꾸미기. 아 노트라고 네. 그래요? 그죠? 제가 실제로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아, 엄청 고민하더라고. 뭘 고민하는 줄 알아요? 뭘 고민해? 공부하는데 고민을 해야지 그럼. 무슨 색깔로 쓸지. 아 맞아. 아, 진짜로? 이 검은색 사이에 핑크색이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어떤 색깔이 들어야지 막 계속 뭐 이러길래 뭐하니 그러니까 아니 여기 무슨 색깔로 써야 될지 막 그리고 볼펜도 3mm, 4mm, 5mm 종류별로 있어. 그래서 딱 보잖아요. 어? 아, 네네. 진짜 뭔가 아트 같아. 딱 한 페이지가. 그래서 그걸 딱 결과물을 보면은 난 너무 완벽하게 공부를 했거든. 어, 근데 공부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손 노동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요약 정리돼서 들어가 있지 않아. 노트 정리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참 좋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 아 그래요? 그걸 또 반복해서 읽어보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노트 정리만 계속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만족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스스로 그리고 만족. 그 정리에 정리를 또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정리를 하고 뭐 문제에 적용을 해보고 뭐 문제를 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 정리의 굴레에 빠져서 정리에 정리를 계속합니다. 아, 계획만 짜기도 하고. 네, 그렇죠. 아, 되게 다양한 패턴에 삽질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계획과 정리에 나 약간 신세계다. 네. 알겠습니다. 홍프로님은 또 마지막으로 뭐 좀 생각나는 이제 무리한 계획하는 얘기 해주셨는데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세 가지 준비해오라 그래서 아, 네네. 한 30가지 있지만 아, 네. 세 번째는 끌려간다. 끌려간다. 네. 그건 뭐죠? 우리 인생이 끌려가는 거 연속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알람 소리에 맞춰서 몸이 이제 끌려 일어납니다. 네, 본인 신세한테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학교도 이제 가방 메고 네. 저는 보이지 않는 코뚜레가 존재한다라고 보거든요. 코뚜레 뭔지 아시죠? 네. 하여튼 뭐 네. 우리 이제 밖갈 때 소에다 꼭 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네.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숙제 갔다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냥 해야 되는 거를 예. 그냥 이렇게 이거 해 그러면은 그거 하고 저거 해 그러면 저거 외우고 대한민국 뭐 학교 라이프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가 왜 문제인데 그게 성적이 안 이렇게 해서 아니 그렇게 사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프린트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인쌤 말했던 것처럼 견적을 내야지. 그렇지. 이게 얼마쯤 걸릴까? 양이 딱 얼마? 딱 보고 중요한 거 뭐 건데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 요약 정리해 가지고 딱 이렇게 이거 외우고 문제 풀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거는 주도적인 거잖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끌려간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딱 펴 놓고 이렇게 봅니다. 위아래 훑어 이렇게. 아니 학교에서 나눠 주고 보라 그랬잖아. 봤어. 공부 다 했어. 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아, 저 이해가 잘 안 돼 아직도. 아, 우리 소가 밭을 갈 때 봐봐요. 그래서 막 이 밭이 한 10
스퀘어 미터니까 내가 여기서 코너를 이렇게 돌아서 막 깔아야지 이렇게 갑니까? 그냥 주인이 당기면은 매 하면서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응. 그러다 이제 차사삭 때리면은 쓰고 당기면 가고. 그러니까 아이도 프린트 주면은 보고 안 주면은 안 보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공부를 네. 하게 되는 요 문제점이 또 상당하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자꾸 웃는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맞아. 그 뭐 댓글 많아. 근데 이제 그 어쩔 수가 없어. 좀 이게 저희 방송 컨셉이 원래 좀 편하게 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 비유가 너무 찰지잖아요. 그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소는 그렇지. 이걸 측량을 해가지고 소가 그렇죠. 밭을 측량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자기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 계획도 세우고 방법도 연구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의 우리 아이들이다. 그쵸. 뭐 동감하십니까? 김재현 선생님도 너무 슬프기는 하지만 네네네. 네, 공감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끌려간다는 게 그럼 학원에서 뭐 하다는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보통 학원에서 네.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아, 그냥 네. 학원에 뭐 맨날 뭐 직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아무리 학원에서 막 열심히 숙제를 내주고 막 한다고 하더라도 학원에서 애들 개개인 하나하나씩의 뭔가 그런 전략을 짜주는 거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학원에서 주는 숙제나 뭐 이런 것들에 끌려간다고 해도 본인의 그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내주는 뭐 숙제들 한번 쫙 보고 내가 어떤 문제들 틀렸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고 그리고 학원 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면서 아 내가 이때 졸았네 아 이건 이해가 잘 안 가네 하면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봐주고 이런 과정들 내가 소화해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건데 당연한 거지 그건 그런 게 없이 그냥 숙제만 하는 거죠. 시키는 것만 뭐야 그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아직 기회가 안 가. 본인이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한인쌤이 다시 태어났어. 소로 태어났어. 자꾸 소 얘기를 정신 차려보니까 내 코에 뭐 링이 박혀있고 자꾸 주인이 날 끌고 어디로 가네. 처음엔 열심히 갈았지. 아, 네. 어, 열심히 갈면은 주인이 뭐 쓰다듬어 좀 밥 주고 하니까 근데 갈아보니까 아침에도 갈고 땡볕에도 갈고 밤 새도록 갈고 내일도 갈고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열심히 갈 것 같아요. 아니면 틈만 나면 쉴 것 같아요. 좀 뺑기 쓰고 싶지. 그죠.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이 물론 대학만 가면 끝난다 그러는데 아, 몇 년 남았어요. 한참 남았죠. 당장 한 달도 죽게 생겼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영겁의 세월입니다. 그 기간이 너무 먼 거야. 그 오지 않을 미래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좀 주체적인 게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애들 만나면은 진짜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네네. 코를 뚫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말을 하니까 방송에 악플이 달리는 거야 실제로 코에 필요시가 하는 애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그거 안 보려고 노력했는데 네. 사실 공부하는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네네. 읽고 요약 정리해서 꼬. 외워서 문제 푸는 거잖아. 이 프로세스를 전국의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잖아. 거기서 차이가 나. 아, 그래? 네,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예를 드는 있잖아요. 생각이 없다, 테트리스 꽉 채우는 계획을 짠다, 뭐 끌려다닌다 이런 아이들 보면은 문제 풀라고 숙제 줘. 그 문제 풀어. 일단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제가 문제 풀라고 했잖아요. 문제만 풀어와. 채점을 안 해. 1차적으로 그런 문제 그치, 그랬어. 채점 안 해? 왜 안 했니? 그러니까 뭘 하는 줄 알아? 네가 문제만 풀라고 했잖아. 그래서 문제 풀었어. So what? 그래서 아, 채점하라고 지시를 안 했으니 처음에는 화냈어. 야, 당연히 넌 네가 풀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궁금하지 않아? 이거 뭐라는 줄 알아? 안 궁금한데? 어차피 내일도 밭을 갈아야 돼. 틈만 나면 쉴 거야. 아, 그래서 소라는 비유를 하신 겁니다. 소는 사실 애들, 즉흥적인 애드립인데 네. 말하다 보니까 비슷하네 되게. 아, 네,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채점하라고 시킵니다. 채점이 세워라 내워라야. 그리고 채점 보잖아요. 틀렸는데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는 거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손노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몇 개 집어대잖아요. 그러면은 어? 뭐지? 분명히 몇 개 봤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 채점했어. 그 다음에 끝. 버려. 다 했다. 아니 문제 풀고 채점했잖아. 공부 다 하는 거 했는데?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버린 거 가져와가지고 가방에 있는 구겨져 있는 거 쭉 펴가지고 봐봐봐 이 틀린 거 있잖아 이게 또 다른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틀린 문제를 본문에 표시 좀 해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밑줄도 치고 형광펜도 치고 막 하잖아요 그럼 막 쌓여 그러면 네가 하는 거 다 했잖아 풀고 셋자만 썼잖아 그러면 그 밑줄 친 거를 좀 이렇게 외우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외웠는지 제가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객관식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막 풀고 맞은 것도 틀린 것도 있고 넘어가요 그 제가 가져와가지고 다시 구겨져 있는 거 이렇게 펴가지고 야 한이야 봐봐봐 아, 네. 다음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3번은 맞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1, 2, 4, 5는 틀렸다는 거지 네. 자 어디가 틀렸는지 직접 고쳐봐봐 아 이거 궁금하지 않아? 안 궁금한데? 해봐봐 해봐봐 그러면 막 이거 해요 이렇게 이렇게 시키잖아요 네네. 성적이 올라 아 이렇게 성적이 진짜 믿기 힘들겠지만 기하급수로 오르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맨날 70점 맞다가 90점 확 넘어가 버려 그렇지 근데 보면은 이제 네. 아이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학원들의 타입이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지금 이렇게 홍프로 선생님처럼 해주시는 아이들한테 오답 체크를 해봐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네가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해봐라 까지 시키는 학원들이 가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애들 하나하나 그걸 다 봐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학원들에서는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문제를 숙제를 엄청 내주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일매일 밭을 갈아야 되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무기력한 상태가 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숙제 자체가 그래서 내가 내 공부할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보통 어차피 네가 숙제를 다 해갈 수 있냐 물어봐요 그럼 다 100% 다 못 해간다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숙제하기 전에 한 시간만 그 아까 제가 말하는 소화시키는 시간 네네. 그거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소화시키는 거죠? 내가 풀었던 문제들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고 체크하는 그 시간을 아예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그 앞에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걸 먼저 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애들이 숙제를 못 해간다는 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많게도 하지 말고 진짜 딱 한 시간만 그 시간 좀 가져봐라 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홍프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엄청난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약간 소화해내면서 이제 조금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요. 아, 나는 아직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면 이제 나보고 시험 공부해라 하면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는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하는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네. 그럼 일단은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뭐 견적 뽑지도 않고 예, 견적이 나와도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일단 손 두 손 두 반 다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가 꿰어 갖고 학원은 다 두세 개씩 다니고 있으니 그 학원에서 막 이거 하라고 해 하라고 해서 딱 나왔는데 이제 눈으로 이렇게 쓱 읽어보고 읽어보라고 하니까 문제 풀려고 하니까 뚝 풀어보고 채점도 그냥 대충 하고 거기서 뭐 틀린 것 같고 고민도 안 하고 그럼 숙제만 계속 나오니까 그쵸. 또 숙제만 또 타사사사 하고 한번 읽어보고 이게 지금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지쳐서 그래요 이 입시라는 그 압박과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아까 한이쌤이 계속 말씀하시는 본인의 그 견적을 짜는 사실 시험 계획이 아니라 시험 대비 전략을 짜야 되는 그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할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뭘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아니 몇 번 견적을 짜봤지. 어릴 때 안 나와 견적이? 본전도 못 찾고. 아 이건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뭐 아이들을 따라서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공부나 할 걸. 맞아. 내지는 뭔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여러 번 받은 후에 아이들이 서서히 그렇게 끓는 물의 개구리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는 진짜 그 딱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게 탄력을 확 받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아이들이 보통 계속 그 무한 계획을 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게 본인의 그 수준과 내가 기대하는 그 수준에 대한 갭을 줄이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계획을 짜놔도 이걸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실망하고 무기력해지고 짜증나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의 그거를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할 때 네네네. 물어보거든요. 네. 누구야? 솔직히 말해. 너 얼만큼 할 수 있어? 너 몇 시간 할 수 있어? 그치, 이걸로 계속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 상담 시간이. 네. 근데 그 수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왜 이 모양인가에 대한 두 분의 어떤 이야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각자 이번에 그냥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지 말고 네. 한 풀세트로 준비해온 거 한 번씩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방향이나 이런 걸 좀 체크를 해서 계획을 짜고 시험 기간에 하면은 이거 100% 올라간다. 이것대로 했는데 안 올라가면 나는 은퇴하겠다 이 바닥에서. 예. 요거를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원쌤께서 보니까 막 엄청 준비를 많이 해 오셨어요. 책을 써 오신 것 같아. 대본을 막 써놨더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저렇게 써오면은 다 저도 안 되거든. 근데 하여튼 뭐 본인이 준비를 해 오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중간고사 이 계획 시험 준비 기간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포인트를 좀 짚어 주시죠. 예. 좀 아이들마다 이제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네. 제가 오늘 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밸런스 그게 시간적인 밸런스도 있고 과목적인 밸런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는 4주를 최소 플랜으로 좀 잡고 4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4주 동안에 내가 어떻게 공부하겠다. 우선은 과목 밸런스와 속도를 좀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들이 또 쉽게 좀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다 외우고 씹어 먹겠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게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한 번 보는데 막 한 2, 3주가 걸려요. 그럼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처음에 봤던 거를 까먹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암기라는 게 한 번에 너무 다 보지 말고 속도를 좀 나의 속도를 조정을 해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주셔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예, 배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과목 밸런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과목들이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속도 있잖아요. 네. 요게 비슷하게 갈 수 있게끔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공부를 하면은 돼요. 그냥 매일매일 시간이 난다라고 네네. 하면은 전체 과목을 한 번씩은 봐줘라. 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한테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잠깐만 이제 네. 밸런스 얘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속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나도 네. 이 얘기 되게 공감하는 게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애들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한데 그래갖고 자기는 정리하는데 막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붙잡고 있고 막 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딱 해갖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또 특정 과목에 그런 애들이 좀 집중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막 수학만 계속 파고 있거나 뭐 특정 과목만 파고 있으니까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고 근데 또 다른 과목도 좀 시간 분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밸런스 있게 여러 번을 반복할 수 있어야 이게 내 지식이 될 시간이 되는데 거기서 한 2주, 3주를 날려먹더라고 애들이. 예, 그러니까 야, 너 시험 기간 몇 번 보고 들어가냐? 그러면 두 번 본대요. 예. 그럼 당연하지 안 되지 뭐. 두 번만 보면 그거 되겠니? 근데 저도 이거 되게 공감하는 면이에요. 예, 그래서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뭐 교육학적으로 뭐 관련된 거 없습니까? 뭐 어떤 거? 속도 얘기 이런 거 나는 속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나도. 그래서 보통 처음 공부할 때 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는데 그래도 한 2주일이 넘어가면 위험한 것 같고 한 맞아요. 1, 2주 안에 전체적으로 한번 모든 과목을 확 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유명한 명언이 있죠. 네. 방향이 잘못되면 네. 속도가 의미가 없다.
뭔 소리야.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해봐야 네. 안 되는 거다. 아, 네. 그 속도 관련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보통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뇌를. 그러니까 뭔가를 공부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은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야.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뇌가 있고 그냥 갈 수 있는 뇌가 있어. 보통 여학생들이 그게 좀 많아요. 가다가 이해가 안 되면 멈추는 경향이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여자가 더 퍼포먼스가 낮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아 진짜로? 진짜 이건 좀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좀 꼼꼼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뭐 여러 가지 뭐 유전적인 뭐 인류학적인 뭐 설명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남학생들은 공부하다가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욕한다는 거야. 에이 18 그러면서 뭐야 쓰레기 같은 거야 막 이렇게 막 넘어가. 일단 그러니까 넘어가. 진도 나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복습하고 하면서 아하 이해가 되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고 다른 지식들이 톱니바퀴처럼 채워져야지 이해가 되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파트별로. 그쵸. 근데 여학생들은 가다가 멈춰. 어? 더 이상 못 나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아 그럼 최악인데 진짜. 보다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장점인 부분도 있어요.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애초에 한번 1회독을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 성향 애한테 넌 5회독 돌아 강제로 막 시키는 경우 또는 반대로 얘는 그냥 한번 돌 때 그냥 대충 좀 대충 좀 보고 넘기는 뇌야. 근데 이 애한테 애초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돼? 이렇게 반대로 전략을 써버리게 되면 성과가 되게 떨어져. 그렇게 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우리 아이 성향에 맞게 고속도를 좀 찾아야 된다. 인정하고 하는 게 더 효과가 좋긴 합니다. 인정은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시험 기간이 짧은데 할 것도 많고 이게 너무 아까 첫 번째 유형 꼼꼼하게 다 이해하고 하려고 하다가 보면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니까 결국에는 암기 과목 이런 걸 놓치더라고요 애들이. 예,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좀 주의해야 된다. 예, 꼼꼼하게 공부하는 건 좋은데 처음 공부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차라리 그래도 저도 이게 교육학 석사 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제 유명한 이론적인 게 있어요.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사람 이름은 기억나는데 뭐 네덜란드 사람인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공부할 때 이 큰 그림을 빨리 먼저 잡으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디테일한 것부터 막 다 채워놓으려고 하지 말고 큰 어떤 그림과 목차 예, 이거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림을 잡고 이걸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정교화시키면서 상세한 내용들을 하는 게 훨씬 암기나 이해에 있어서 학습 성과가 좋다 이런 결과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갖고 저도 속도에 대한 건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목반 밸런스라든가 뭐 속도에 대한 얘기 해주셨고 또 뭐 강조할 만한 거 있을까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네네. 아이들마다의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조금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만큼의 시간 분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야 너 나 때는 라떼는 말이야 나 시험 기간에는 다 삭발하고 뭐 스마트폰도 없고 그때는 10시간씩 밤새서 내가 사당 오락 몰라? 어?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할머니에게 교차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또 기억이 왜곡돼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한테 안 맞는데 막 억지로 하다 보면은 이게 한 3일 하다가 확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 어차피 나 안 돼 이러면서. 근데 아이들이 아 그래도 앉아 있어도 아이씨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짜증나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공부를 하는 것 같네 하는 그 살짝의 경험을 맛보게 해주는 게 어쨌든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지금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 수 있더라도 이제 그 아이가 견뎌낼 수 있는 그 수준을 좀 잘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3, 4시간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때 하루에? 그것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네 아예 이제 모든 과정들을 다 넘어서가지고 아, 난 이제 포기야 이제 못해 어차피 앉아있어봤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해봐야 뭐 늘지도 않을 거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아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욕심은 있다.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뭔가 상황적인 부분들, 시간적인 압박이라든지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뭔가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그 뭔가 반항심이 확 올라와 있거나 무기력해져 있거나 지쳐 있거나 그런 것일 뿐이지, 그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친구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그쵸?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살짝 잘 일깨워 줄 만한 그런 수준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하루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는 거. 그렇죠. 오버하지 않게. 네. 그리고 저는 그 얘기도 마지막에 꼭 해요. 아까 말씀 홍프로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이 계획이 100% 다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오늘 하루 뭔가 이제 변수나 혹은 내 마음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다음 날에 다시 내가 해야 할 것들만 하면 되는 거니까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내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그 다음 날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라. 그것만 선생님이랑 약속하자. 그렇게. 아니 어저께 못한 거 오늘 채워야 되지. 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공부 똑바로 안 해요? 지금? 계획을 지금 짰으면 똑바로 해야지.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다시 채운다는 게 사실 이게 다시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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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가지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우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 다음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최대한 소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저도 보통 한 3, 4시간에서 뭐 많이 하면 하루에 한 5~6시간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시험 기간에 이제 저녁 시간이 밖에 못하니까 사실은 또 뭐 학원도 가고 빠져야 되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서 아까 과목 간 밸런스 이런 걸 좀 맞춰서 전체적으로 좀 뭐 과목을 뿌려놓아야겠죠? 그렇죠? 뿌려놓고 요걸 갖다가 일단 지키는 걸 원칙으로 하더라도 화요일 날 계획을 내가 못 지켰어. 그거 수요일 날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됐어. 너 뭐 괜찮고 그럼 수요일 거라도 지켜. 그렇죠. 그럼 수요일 것도 못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살짝 좀 이제 터치가 들어가야 되긴 예. 하죠. 목요일도 못 지키고 금요일도 못 지켰어. 아, 안 돼. 그러면 네. 이제 살짝 좀 터치를. 예. 네. 근데 어쨌든 갔다가 괜히 막 그걸 보충하려고 하면 더 짜증나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의 공부량을 하루에 어느 정도 설정해놓고 그걸 과목별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해놓고 그걸 아까 매일 똑같이 루틴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루틴을 할 수 있는 만큼 쫙 양을 차서 일단 계획적인 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김채원 선생님께서 학습 계획의 어떤 루틴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홍프로님 뭐 또 준비한 거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좀 이런 건 좀 체크해야 된다. 일단은 뭐 계획 없이 자라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도 계획 없다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머릿속에 대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구체화 될수록 뭔가 좀 더 이게 구멍을 메꿀 수 있는 시험 기간 다가올수록 급급해서 막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시험 기간 초반에 어떤 공부를 못하게 되면은 뒤로 갈수록 점점점 힘들게 돼서 네. 그 과목을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네. 이런 걸 좀 막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생각이 없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 생각해라. 그러면 애들이 누나 꾸벅꾸벅 거려.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시험 기간에? 응. 아니 나 그냥 당연히 반사적으로 이제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야? 얼마나 많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대충 계산을 해야 되거든 당연히 나는. 난 반사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냥.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어떤 학교는 그러더라고. 어떤 학교는 범위를 시험 전주에 확정해줘. 아. 뭐 그런 학교도 있어요. 맞아. 계속 수업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예측을 해야지. 아, 이 정도일 것이다. 그동안 예측해봤는데 다 별로 안 좋았거든. 그래서 저는 지난번 시험의 복기부터 생각하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바둑에서 그 급수 바둑 얘기를. 급이 올라가는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이 대국이 끝나고 이제 복기할 때 복기가 되게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해 보면서 복기를 시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래도 바보가 아니야. 알고 있어. 본인 시험에 어떻게 망쳤는지. 본인의 미스.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거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스스로 생각하려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봐주고 질문해주고 전 숫자로 지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공통 질문은 그거예요.
지난 시간에 네가 지난번 시험 대비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내려봐라. 선생님은 안 봤으니까 10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 나는 0은 나는 솔직히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다. 너는 몇 점을 줄 수 있냐 스스로에게. 그럼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몇 점 나올? 우리도 뭐 애도 한 7, 8점 나오지 않을까? 저거에도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와.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잘 줘봐야 7점이고 5점, 3점, 2점 이렇게 나와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혼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점수를 그거밖에 안 주는지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조목조목 얘기해요. 아 대충 알고 있구만 망한 이유는. 아 제가 사실은 집중 잘 못하고 수업 시간에 앉아만 있고 자습한다 그러는데 휴대폰 보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못 고치는 거야. 자력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약간 이제 코칭을 해서 그걸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 시험에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저는 일단은 우선순위라고 봐요. 완벽한 이상형을 세우기 전에 스스로 판단했을 때 아 이거는 좀 내가 너무했다. 이거는 내가 좀 심했다 하는 것부터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전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몇 시간 쓰냐고 물어봐요. 제일 많이 하는 게 1시간 정도예요. 1시간. 매일? 네. 에휴. 그거보다 더 해요. 뻥이지 그거. 네. 근데 스마트폰 연구 결과 보면은 본인이 얼마 쓴다고 생각한 시간보다 대부분 다 그 이상 써. 그치, 그치. 왜 그러냐면은 그거 쓰는 시간이 빨리 가거든. 그러니까 조금 했다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야, 한 달간, 한 달간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자. 스마트폰을 잠깐 치운다.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경기 일으켜요. 그렇죠. 어, 요새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그걸 설득하는 거죠. 보통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힌다는 명분으로 이거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절대 머리 식히는 거 아닙니다. 머리를 더 쓰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시각적인 정보 또 보면서 즐거움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거는 우리 아 뭐 그런 얘기 해도 안 먹혀 근데 애들한테. 아 근데 쥐가 재밌는데 뭐 유튜브 보고 그러면 쇼츠 보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지난 번하고 똑같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과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고 이걸 했을 때 효과가 확실한 것부터 하자. 그 시험 기간에 이런 어떤 스마트폰, 뭐 게임 전자기기를 기본적으로 통제를 들어간다. 아예 끊어보자. 그치. 자발적으로 그치. 끊어보자.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럼 애들이 일단 앞에서 알겠다 그래요. 그래야지 대화가 진행이 되니까. 네. 그럼 애들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쉬는 시간에 뭐 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몸이 쉬는 게 아니라 뇌를 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5분 10분 쉬는 게 제일 좋고 화장실 가는 거 그다음에 세수하는 거 네. 바깥 공기 마시는 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요거를 많이 설득을 하죠. 뭐 붓글씨나 사군자 이런 거 가능합니까? 사군자 이런 거 난 치는 거 이런 거 붓으로 안 맞아봤죠? 네. 붓으로 손바닥 맞으면 따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개를, 지난 시간 복귀하는 부분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점이 나올 텐데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일 것이다. 스마트폰, 자기관리 또는 뭐 성실성. 그치, 그치. 그러니까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일단 스타트를 이게 전 일단 되게 좋은 핵심이라고 봐요. 예. 예. 그 다음에 자 애들이 계획자라 그러면 어떻게 짜요? 테트리스를 꽉 채운다 그랬잖아. 그래 테트리스. 월요일은 국어 수학, 화요일은 영어 사회, 이렇게. 그 짝대기의 희열. 그걸 추구하는 건데 제가 공부를 좀 하는 애들 정규 한 자리 수 애들 계획표를 좀 보거든요. 네네네. 그 애들 계획표가 구멍이 많이 나 있어. 그래요? 뭐 치즈에 있는 구멍처럼 여기저기 뭐 이렇게. 빼곡하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혼냈어요. 야, 네 계획이 뭐야? 대충 짰어 이거. 짰다 말았어. 근데 그 아이 답변이 답변이 우문현답이었어. 꽉 채워서 해봤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계획은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다. 그래서 본인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계획 중간 중간에
이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그걸 보충하거나 메꿔갈 시간을 넣어줘야지 이 계획이 더 완벽해진다. 아, 역시 다르네.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네. 근데 신기한 게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계획표가 다 곧 비슷해져. 중간중간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스페어 타임이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남는 시간, 노는 시간은 아닌데 자유 시간 같은 거, 자유 공부 자습. 시간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과목과 그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자습이 있어. 그래서 이 자습이 근데 주중은 빼곡한데 주말에 좀 널널한 애가 있고. 아, 그거 좋다. 월수금은 빼곡한데 화목토는 약간 널널한 애가 있고. 그러니까 케바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뭐 하냐 그러면은 월화수목금 공부하다가 솔직히 과학의 이 개념이 다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문제 풀고 넘어갔다. 그거를 주말에 한 번 더 복습을 한다. 야. 그러니까 사실은 능력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애들 구체적인 지침으로 훈련시키면은 성적이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학습 능력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그 차이보다는 이런 매니지먼트의 차이로 오는 그치. 결과가 오. 상당히 크다. 그럼 어떻게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면 돼. 그래서 그 공부 계획을 막 너무 빡빡하게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아예 중간 중간에 일종의 자유 복습 시간 같은 건가? 네, 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예컨대 개념을 만들어봐 이거. 수학을 한 시간 잡아놨어. 네. 근데 그 파트는 한 두세 시간 공부해야 될 파트인 거예요. 아, 그러면은 꽉 차 있으면은 이건 계속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쌓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자습 시간에 공부를 해가면서 가면은. 성취감도 느끼고 이번 주는 완벽하게 했어 이런 느낌을 받아가면서 자존감 자신감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이제 허술해 보이는 계획표였지만 그 덕분에 이제 마지막까지 좀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핏 들은 건 이제 주말은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뭐 3-4시간 정도를 빼서 아예 복습만 하는 시간. 그쵸. 예, 그런 건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복습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시네 또. 왜, 왜, 왜. 주말에 더 바쁩니다. 아, 학원 3개씩 다녀요. 아침, 점심, 저녁 가는 건데 또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학원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경우는 학원에서도 아는 거야. 얘들이 숙제할 시간이 없다. 그 학원이 예컨대 뭐 2시다. 그럼 모든 애들을 12시에 등원시킵니다.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숙제하라 그래. 그러니까 수학 학원이 예컨대 8시간 동안 가야 돼. 하루에. 가서 계속 공부하고 뭐 숙제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말 같은 때 네. 학원을 3개 다닌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쉬어야 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원 스케줄 문제가 그럼요, 있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을 아예 복습하는 날로 박던가 뭐 중간에 뭐 화목을 갖다가 박던가 이렇게 해서 약간 근데 노는 시간 아니에요. 노는 시간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그렇지. 채우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을 따로 빼놔라 몇 시간씩. 아주 좋은 또 팁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요거는 모든 아이들에 해당이 되진 않을 텐데 네네. 일단은 조금 뭔가 공부에 나만의 확실한 노하우가 없다 하는 친구들은 듣고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이거 따라하면 됩니까? 바로 그냥 했는데 또 4등급이다. 뭐 내용 증명 날아갑니까? 6에서 4로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얘기해보세요. 네. 저는 개념 3회독의 마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3회독이요? 네. 개념 3회독의 마법. 외웁니다. 개념 3회독의 마법.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거 지가 만들어놓고 뭐 꼭 물어보더라죠, 인간들. 아, 피라미드 뭐.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아, 뭐 있어, 이것도? 교육학에 5분의 기적. 몇 분의 마법 이런 용어들이 있어. 아, 있어요? 예컨대 5분의 기적은 그거야. 공부 시작할 때 네. 5분 동안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전 했던 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라. 아, 맞아 맞아. 그런 약간 이런 거야. 있어. 필요해요. 봐, 내가 다 사자가 아니라니까. 이게 다 이런 종의 베이스에 있는 겁니다. 그거 만든 놈 한국에서 시험 안 봐봐서 그래. 아, 근데 사실은 아, 농담이에요. 효과가 있어. 아, 효과 있어요? 효과 있어. 예, 그런 식으로 짧게 이렇게 복습하는 것들이. 그렇죠.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개념 3회독의 마법은 제가 만들어낸 용어는 맞는데 사실 요 개념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 옛날에 뭐 7번 읽기 공부법.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회독. 예. 실제로 비교해보면은 성적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의 가장 큰 차이가 회독 수가 달라요. 반복하는 횟수가. 그러니까 성적이 낮은 아이는
한 번, 두 번 보면은 다 봤다고 생각하는 거고, 성적이 높은 아이는 다섯 번, 여섯 번 봐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이 차이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균 한 세 번 정도 해서, 일단 공부는 개념 3회독을 도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개념 보통 애들이 한 번 보고 문제 풀거든요. 그렇지, 애들은. 한 번 보고 다 이해 안 돼요, 선생님? 저 다 이해했는데요? 진짜 이런다니까? 그리고 그래요. 다 봤는데요? 다 봤는데요?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잖아요? 그럼 다 못 맞을 거 아니야. 아, 실수인데?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아니, 계속 이해 안 된다고 하시더니 본인 그 자체 아니신가요? 실수인데 또 많이 나오는 게, 아, 아는 건데. 아, 아는 건데. 다 봐요. 깜빡했네. 다 했는데? 어, 그치, 그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속는 셈 치고, 공부 잘하는 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념 3회독을 돕니다. 시험 범위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최소 3번 이상이다. 최소. 그 정도 해야 봤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쵸. 한두 번 보고 까불지 마라. 근데 이 3번도 애들이 또 이렇게 이해하더라고. 네. 책 펴. 읽어. 한 번. 한 번. 좀 이따 또 봐. 두 번. 세 번 봤는데요? 세 번 봤는데. 그래서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가요. 아, 그건 또 뭐야. 자, 읽어가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 좀 요약 정리해서 외우는 게 이게 1회독이에요. 쭉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2회독은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정리한 거를 더 완벽하게 외우는 게 2회독. 3회독은 진짜 이제는 이거 안 봐도 내용 다 알아. 그래서 참고 보고 정리한 거 외우고 다시 한번 필기한 거 읽어보면서 외우는 게 3회독. 이렇게 해도 다 못 외워요. 이렇게 해도 반 정도 외우면 진짜 많이 외우는 걸까? 한 세 번 정도 들면 제 기억에도 한 좀 중요한 거 굵직굵직하고 이해가 되는 상황이야.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데 약간 디테일한 내용이나 세부적인 거나 좀 그런 거는 세 번 갖고는 택도 없어. 그것도. 그쵸. 그래도 세 번이라도 도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은 느낌이 달라.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 번 읽고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리까리예요. 이건가 저건가? 대부분 문제들이 뭔가 명료하지가 않아. 근데 세 번 정도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 아이들이 그치, 그치.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왜 이게 정답인지에 대한 어떤 공식, 용어의 정리, 개념, 원리들이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니까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푸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틀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개념 보충하고 그때부터 이제 개념 3회독 돈 다음부터는 문제 복습. 문제 복습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개념을 한 바퀴 돌고 문제 하는 거랑 그 어떤 양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크다. 심지어 한 바퀴도 안 되고 바로 문제 푸는 애들도 있어. 왜냐면 그냥 그게 숙제 푸는 거를 숙제하는 거 생각 공부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적인 부분, 개념이나 뭐 이론적인 부분에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딱 한 세 번 정도 시험 범위 공부하는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한 3등급 근처는 걸치더라고. 그렇죠. 네, 요거 정도 하면 3등급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어쨌든 4분의 1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 정도인 것 같고 막 한두 번 보는 놈들이 이제 그 밑으로 대부분.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영어 하는 애들 중에서 사실 중학교 영어 시험은 막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서도 사실 좀 경쟁이 센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점수가 맞기 쉽지 않아요. 80 잘 안 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왔는데 막 엄청 침울해 있어. 자기는 중3인데 열심히 해도 안 된대. 이미 패배감에 쩔어 있어. 그래서 제가 시켜봤죠. 본문을 암기시켜봤어요. 암기서 써보라 그랬어요. 쓰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문제를 풀겠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써봐라 그랬어요. 그럼 투덜투덜 입이 이만큼 나왔어. 투덜투덜 손도 아프고 막 하도 안 온 건데 뭐지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세 바퀴를 돌렸어. 그러다 틀려요 아직. 그래도 애지간한 건 쓰더라고요. 그 상태로 문제를 풀려봤어요. 그리고 문제도 아까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냥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왜 틀렸는지 스스로 고쳐보라 그러고 그거 막 시켜봤거든요. 역시 교육자. 100점 나왔어요. 어 진짜로? 100점 나왔어. 오. 그 다음 처음에 물론 한두 개 틀리긴 했는데, 네네네. 기본적으로 해야 할걸 확실히 하면은
된다. 아주 어려운 문제 말고는 일단은 요 네. 말씀 듣고 그대로 했는데 100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바로 내용 증명 요 아래 주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상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이렇게 하면은 근데 상당한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알아야 될 거를 완벽히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어설프게 확실히 알진 못하지만 모르는 건 아닌 그 애매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운 좋으면 잘 나오는 거고 그치. 운 나쁘면 안 나오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 번 보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하고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너 이해는 한 번이지만 암기는 계속해서 봐야지 암기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짜증나. 하거든요. 최현 선생님도 약간 젊으셨다 그러는데 젊은 피라 그랬는데 네. 피는 좀 연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최현 쌤도 아까 이제 계획 관련해서 밸런스 이런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또 뭐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홍프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상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개념을 읽어보는 거를 실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네가 문제를 풀거나 숙제를 할 때 앞에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 요거를 세트로 가져가라 라고 세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 풀 분량만큼 한 20, 30분이라도 개념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뭔가 틀린 거 체크하면서 아이들이... 오답 체크하면서 다시 보고 이걸 세트로 가져가라 라고 좀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기는 하죠. 보통 이제 숙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애들도 많으니까 그쵸. 그거를 갖다가 그냥 진도 나가면서 숙제하는 걸로 하고 자기는 수업 시간에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다. 예약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또 봐야 돼. 네, 숙제하기 전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네가 배운 내용 다시 읽어보고 이게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하시고 숙제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오답 체크를 해야죠. 정확하게 틀렸어. 다시 보고. 예, 틀린 다음에 여기가 그럼 어디서 틀렸는지 나왔는지 다시 보고 다시 돌아가고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고 요게 아이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문제만 푸는 거죠. 문제만 계속 푸는 애들이 많으니 한 쌤 잘 이해 안 되죠? 나는 솔직히 아직은 이해 안 돼. 나는 솔직히 지금 말하는데 뭔가 공감 못하는 느낌이야.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개념 해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읽고 뭐 채원 쌤은 몇 해독 정도 보통 강조합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해독을 이제 아직 해독의 경험이 없다 좀 시작을 한다 하는 친구들은 베이비들. 이제, 홍프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3해독 정도가 베이스다. 우선은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보통 이제 안 해. 뭐 해독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한 번 혹은 두 번은 보고 들어가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적인 속도를 좀 조절을 해서 3해독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한 4, 5해독 정도는 까지 네, 가야 알고 가셨으면 이제 좀 더 이제 높은 경지에 그쵸. 올라온 확률이 그리고 대략적으로 흐름 파악하고 한 4, 5회독 정도 되면은 막 좀 세세한 것들까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맞아. 네, 그러면서 꼼꼼하게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뭐 진짜 1, 2등급 찍는 애들은 사실 이 방송 들을 필요도 없지만 그쵸? 걔네들은 그냥 진짜 미친 듯이 봅니다. 진짜. 네, 이미 하고 있어요. 네, 계속 그냥 막 쉬는 시간에도 하면서 그러니까 나 자꾸 내 얘기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막 한창 막 공부해서 빠질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시험 범위가 1부터 100까지 있잖아? 그러면 나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약한 부분이 계속 신경 쓰여. 나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7번부터 10번 파트는 내가 약한 걸 알아. 그리고 여긴 내가 다 못 외웠어. 이 편은 너무 복잡해서 외우기는 싫은데 못했어.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보면서 시험 기간 진짜 마지막 날 있잖아요. 그때는 그것만 저는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좀 자신 없는 부분을 어느 정도 체크해놓고 있다가 이 마지막 완성도를 100까지 올리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96밖에 안 되니 나머지 4를 채우기 위해서 막판에 막 해갖고 진짜 6, 7번 막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막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 공부 힘든 아이들은 한쌤이 그랬잖아. 내 약한 부분이 머릿속에 되게 고민이 크다고. 이 아이들은 무슨 고민하고 있는 줄 알아요? 무슨 고민일까? 시험 끝나고 뭐 하고 놀지? 너무 시험 고통스럽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내 시험은 끝나봐라. 끝나는 날부터 진짜 어마어마하게 놀 거야. 첫째 끝나는 날은 친구들하고 롯데월드 가고 막. 네, 알겠습니다. 그런,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막 아이들이 이제 회독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집도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애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 개념을 다 끝내고 문제집을 풀라는 거냐, 아니면 중간에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거냐, 뭐 그 면제집은 몇 권 풀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채원 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는 한 번, 암기는 계속이거든요. 그래서 1회독은 기본적으로 정독, 개념 정독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저는 그걸 한 일주일 만에 다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쵸. 한 10일에서 2주일 안에 전 과목을 한번 보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정독을 쫙 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한번 쫙 정독을 하는 거죠. 정독을 하면서 이제 내 약점들을 찾아가는 거죠. 아,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가 되면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 읽기와 문제 풀이 요 세트로 계속 돌아갑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 뒷부분에 이제 좋네. 한 2, 3회독을 돌아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문제만 막 푸는 게 아니고 읽어보고 문제 풀고. 관련해서 문제 풀고 틀리면 어떻게 한다? 틀리면은 앞으로 다시 돌아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요 사이클을 계속 돌린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여기에서 틀린 부분들을 내 개념 그 서에다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쌓아 나가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그 집중 해독할 때 그렇게 이상하게 막 체크를 해놓은 그런 부분들만 쫙 훑고 가도 사실상 이제 약점 노트를 한번 보고 가. 아, 그렇네. 문제보다 틀린 게 내가 약한 파트니까 그걸 또 따로 어딘가에 체크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집중 연습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아, 문제집은 보통 몇 권 정도 푸는 게 적당할까요? 문제집은 사실 엄청 많이 풀면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보통 아이들이 근데 한두 권 정도에서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대신 이 한두 권 안에서 내가 틀린 부분들 좀 더 꼼꼼하게 보고 내 약점들 완벽하게 씹어먹기 이걸 목표로 그래서 막 세 권, 네 권, 막 다섯 권 푸는 애들 봤는데 보통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계속 네. 풀어가지고 그냥 맞추는 문제들만 계속 맞추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것보다는 그냥 한 번, 두 번 제대로 풀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해서 다시 또 그렇죠. 약한 파트 점검하고 또 약한 파트 점검하고 그냥 막판쯤 되면 이제 웬만한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다 풀어봤으면 뭐 기출문제 같은 건 좀 다운받아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집 권수 자체는 저도 두 권 정도가 맥스가 아닐까 핵심이 되는 문제집. 뭐 수학은 좀 뭐 더 많이 풀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두 권 정도가 맞는 것 같거든요. 홍프로님은 이 문제집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또 지금까지 계속 참 뭐 할 말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문제집 얘기만으로 네.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애들이 공부하는 게 대부분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치. 제가 많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제 아이들 전 교육학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 보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거 달라. 뭐 이론은 뭐 문제 무슨 뭐 맞아. 힌트를 주고 그 부르면 간다는 분들이 입시를 안 해서 그래요. 한국에서 입시를 해봤으면 그런 얘기 못 하는데. 네덜란드 사람이고 이래가지고. 서울대 수학 교육학과 선생님이 서울대 수학 교육학과 교수님이 네네. 애들 수학 못 가르칩니다. 그거 하나도 못 가르쳐요. 그 대학생들이니까 와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애들 시켜보니까. 문제집을 예를 들어서 뭐 개념 사이사이에 막 넣어서 풀려보고 아니면 개념을 공부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를 풀려보고 그 네 원하는 대로 다 풀어봐라 주구장창 문제를 풀려보고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나 조금 푸나 몰아서 푸나 나눠 푸나 본인의 역량껏 점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문제는 문제의 어떤 양과 방법은 별로 그렇게 애들 점수 차이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아, 직접 해보니까 실제로 어떤 애들 어떤 애들은 제가 막 계속 본문 왜 그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선생님 문제는 안 풀어요? 그래요. 문제 접었죠. 그렇게 하나 아니면 계속 개념 외워서 마지막에 문제 푸나 점수 차이는 별로 크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떤 거 차이를 이제 내냐 차이가 나타났냐? 네네. 최원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제를 풀고 넘어가잖아요. 재밌는 게 그 상태로 나중에 또 문제 풀잖아. 똑같은 문제 또 틀립니다. 더 슬픈 거는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오답으로 또 틀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제가 보여주잖아요. 본인이 허탈하면 웃어요. 아니 분명히 3주나도 공부를 했는데 한 달 전에 푼 문제나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푼 문제나 똑같은 오답으로 똑같이 틀린 거야. 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풀고 나면은
틀린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단권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단권화 시키다. 단권화. 예. 일단은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네. 이 뭐 그러니까 애들이 회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독 하는데 근데 한 4일이 걸렸어. 이 상태로 어떻게 또 계속 회독을 해요 그러는데 회독은 할수록 빨라지죠. 공부량이 빨라지고 줄어듭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권화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부분, 내가 틀린 부분, 그걸 계속 모아서 그걸 완벽하게 외우면은 적어도 실패하는 공부법은 아니다. 근데 애들이 이걸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왜? 채점도 안 하는데 지금 애들. 생각 없이 문제를 푸니까. 그러니까 그 함정에 또 걸리고 또, 또 걸리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생각으로. 생각이 없어서. 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시 안 틀리기 위해서 이거를 간단합니다. 틀린 거를 표시해서 그거를 외우는 작업을 해야 되지.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좋아져요. 근데 이거 당연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나는 저 갑자기 약간 무슨. 저도 처음에. 무슨 충격이 저 처음에 애들한테 야, 이거 숙제야. 그러면은 야, 풀어와. 그럼 당연히 풀어와라는 말에 풀고 채점해요라는 게 나는 그게 세트인 줄 알았는데 채점하고 또 왜 틀렸는지도 좀 생각해보고 거기서 부족한 거 체크하고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세트인 줄 알았는데 한 세트가 아니야? 세트가 아니더라고. 낮게 판매야? 그러니까 내가 말을 내 잘못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너도 알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숙제야? 라고 주면은 그러니까 한일생 같은 분이 이제 교사가 되면은 애들하고 싸우는 거야. 야 너 왜 이거 안 했어? 혼나고.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이 얘기해서 난 당신 시킨 대로만 했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침을 구체적으로 야 지침 구체적으로 풀고 어떻게 채점하고 틀린 거 본문에 표시해서 외워와. 영어니까 본문에 정확하게 찾아라. 그 부분 찾아서 그것까지 복습해서 외우까지 와라. 그리고 외운 거를 시험 볼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죠. 외워왔어? 써봐. 이렇게 요 작업까지. 외웠어? 네. 넘어가면 이건 안 돼. 아, 그럼 또 안 돼. 왜냐면 애들 메타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안 외웠는데 외웠다라고 오해해. 외웠대. 제가 확인했거든요. 네. 외웠어? 시험 본다? 진짜 외웠습니다. 보잖아? 20점 나왔어. 아, 웃어. 또 화는 내진 않아요. 아,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대부분? 분명히 어제 쓸 때는 다 외웠는데. 그래서 화내면 안 되고 아, 또 기회를 주는 거야. 야, 똑같은 시험도 또 볼 거야. 네, 외워가지고 와. 반복하잖아요. 조금씩 나아져. 아, 나아져.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홍프로님이 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싱을 하신 거예요. 네, 애한테 화를 못 내니까 프로복싱 자격증까지 따고 아마추어 복싱 챔피언이 되신 거죠. 네. 체육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실력이 빨리 는 선수는 별로 없었대. 체육관에서? 네. 관장님이 너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래가지고 프로복싱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하다 보니까 내가 프로를 이기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 자격증 따라 그래서 가서 자격증 땄지.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제집을 그냥 단순히 양적으로 많이 푼다거나 뭐 학원에서 문제집 왕창 풀리니까 어머님들은 아 얘가 그래도 공부하고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집 풀이의 양보다는 그걸 어떻게 내 걸로 소화하는지 아, 그 내용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아, 후처리. 아, 그래서 후처리. 저는 꼭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야 월요일 날 문제를 풀었어. 화요일은 그 푼제만 푼 문제만 복습해. 아, 그것도 괜찮겠다. 모든 과목을 다 개념을 심어주는 거야. 지침이 단순해야 돼. 복잡하면 안 돼. 네. 그래서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월요일 날 했어. 그럼 화요일 날 또 문제 풀지 마. 그 푼 거 복습하는 거야. 아, 그거 좋다. 이렇게 해보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이 들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한쌤처럼 그렇게 안 하는 애들 보면은 쟤가 저러고 있지?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센스가 좋은 친구들은 빨리 깨달아서 본인이 체득하는 거고 좀 센스가 무디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해도 안 돼. 열심히 했는데 난 나아지는 게 없어. 에이 난 공부 안 되나 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 풀면 보통 이제 오답 정리라고 해서 이게 한 패키지인데 사실 애들 이거 오답 정리 하니 하고 물어보면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저는 훨씬 많았던 것 같고요. 맞아요. 예, 70, 80%는 거의 그냥 뭐 왔는데요. 기껏해야 이제
다시 풀어보는 네. 정도지. 체크하고 다시 풀어보고 넘어가는 정도만 하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틀린 내용을 다시 복습할 수 있게 뭘 체크를 해놔야 된다. 뭘 붙여놓던가 뭐 아예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시킨 방법도 있고 그 내용 틀린 문제랑 그 관련된 내용을 다시 좀 연결을 시켜서 그쵸? 뭔가 적어놓는 애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메모를 해놓거나 문제집 옆에다가 예, 그런 식으로 틀린 내용을 갖다가 자꾸 복습하면서 내 걸로 만들려는 시간만 확보가 되면 예, 요거 플러스 개념 회독이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막 탄력이 붙는 것 같아. 그쵸. 예, 탄력이 막 붙어서 진짜 막 1, 2등급까지 경쟁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같은가? 예. 저는 어쨌든 오늘 계속 했던 이야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자기 반성과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짜증나. 이전 시험에 이전 시험에 이제 내가 틀렸던 문제들 어떤 유형으로 틀렸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틀렸던 문제들 약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걔네들 위주로 공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어른들도 자기 객관화하고 본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는 거, 자기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중심을 조금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혹은 그걸 옆에서 보시면서 속이 타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저희가 한 얘기들을 기준으로 좀 아이들마다의 기준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잡으셔가지고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포로님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할 얘기는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날 공부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결정 짓는 거는 아침에 결정됩니다. 아침에. 네. 무슨 말이냐면은 수면. 몇 시에 자고 몇 시 일어났는지가 그 다음날 집중력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오, 사당오락 아니에요? 사당오락? 잘못된 거야. 그 사람 잡습니다. 오.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막 조사해보잖아요. 네네. 통계를 다 밤새서 공부했다는데? 통계를 쫙 내보면 그거 매기는 거야. 다른 친구들, 그 경쟁자들 그거 보내려고. 본인은 그렇게 안 해요. 이 친구들 몇 시간 자는 줄 알아요? 대여섯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이 6시간에서 6시간 반을 잡니다. 그치. 6시간. 이 친구들이라고 4시간, 5시간 안 잡았을까요? 잡았는데 그 다음날 집중이 안 돼서 오히려 그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근데 7시간, 8시간은 경쟁에서 밀리는 거고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가 그 다음날 퍼포먼스를 내기에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이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상담해봤는데 최근에 한 친구는 5시간을 잔대 그리고 그 다음날 졸린데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낮잠을 잔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또 존대 야 그러지 말고 물리적으로 6시간 이상을 확보를 해라 너 왜 이렇게 조금 자냐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렇대 아. 불안해서 그래서 아니다 6시간은 자야지 오히려 그게 더 너한테 이득이 되는 거다 제가 그래서 수면 시간을 바꿨거든요 네. 시간표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제가 답을 주겠습니다 6시간은 6시간 반이 베스트다. 내일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했으면. 내일 시험이야? 어, 내일 시험인데. 그날은 여외. 이거는 한 달간 플랜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예컨대 시험 마지막 주는 진짜 힘들고 괴로운 그럴 수 있죠. 2, 3일은 예, 예. 무리하게 할 수 있어. 예, 예,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성적이 낮은 아이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엎드려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깨웠어. 아, 깨우지 말래. 왜 그러니까 어제 밤새 공부했대. 어, 그래?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밤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가 안 되다가 밤에 딱 집중이 잘 되는 거야. 그럼 자기 아깝잖아. 막 이해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때 잡니다 딱. 그걸 자야 돼. 아~ 그러니까 졸리는 걸 참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용기인데 집중이 잘 되고 있는 공부를 끊는 것도 용기야. 왜냐하면은 오늘만 할 거 아니거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규칙적으로 봤을 때 이 루틴을 유지하는 게 내 생체 리듬에서 중요하다라는 또 그런
교훈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긴 이야기를 쫙 들어봤는데 어차피 이 방송 주청취자층이 이제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뭐 딱히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걸 얘기들이 듣고 아이들의 스스로 공부 방법도 반성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코가 이렇게 뚫려갖고 지금 밭갈로 나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소액 좋아하나 봐요. 네. 네. 근데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 네. 난 좀 얘기하면서 약간 좀 슬프더라고. 아예 뭐 슬픈 면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 소들인데 이 소들이 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시험 점수로 환원을 시키려면 저희 오늘 얘기한 내용들 좀 참조를 하셔서 아이들한테 잘 한번 얘기를 해보시거나 혹은 뭐 아이들한테 직접 방송을 조금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그러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어요. 방학 끝나자마자 또 시험이 계속 연속이라서 대한민국 입시가 역시 쉴 틈이 없는데 부모님들도 이제 슬슬 마음의 준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시험 기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응원, 사랑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입시왕 중간고사 특집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희 또 다음 방송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